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긁을 수도 없는 가려움, 바로 무좀 얘기입니다.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특히 심해지고 심할 경우 흉터까지 남는다는데 얼굴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.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3년 전 경호원으로 일하다 장시간 순찰 근무로 신발을 오래 신어 무좀을 얻게 된 남성입니다. 나아질만 하면 찾아오는 말 못할 가려움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줬습니다. 통풍이 좋지 않은 하이힐, 레인부츠 등을 즐겨 신는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. 반 이상은 말은 안 하는데 반 이상은 무좀인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혼자 해결을 하고 이제 저도 예전에 발톱 색깔이 변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냥 혼자 알아보고. 백선증의 일종인 무좀은 발과 손 등에 나는 땀에 곰팡이균이 번식해 생기는 여름철 대표 피부 질환입니다. 지난해 10월까지 무좀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만 75만 명에 이르는데요. 특히 여름철 환자가 약 40%로 집중됐습니다. 악성 질환으로 이어지면 발의 상흔까지 남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. 맨발에 비위생적인 물이 닿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칸디다균을 비롯한 무좀 유발균이 대체로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. 장마철 비 오는 날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세정하고 건조시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. 염증이 있으면 세균에 대한 그런 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. 만약에 그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진균제가 있어요. 먹는 약이에요. 그 약을 갖다가 증상에 따라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복용하시면. 전문가는 또 가족 중 이미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톱 깎기나 수건을 따로 사용해 전염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.